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 특화 프로그램 3차 교육은 집에서 쉽게 만드는 한국 음식입니다. 소개하는 한국 음식은 영유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칼슘, 철분, 비타민C, 비타민A, 리보플라빈이 골고루 들어있는 메뉴입니다. 그럼 영유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5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칼슘은 뼈와 치아 생성에 관여해 아이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철분은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며 빈혈을 예방합니다. 비타민C는 상처를 치유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비타민A는 시력을 보호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리보플라빈은 세포 성장에 필요하고 피부, 머리카락 등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잠깐 손은 깨끗하게 씻으셨나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요리를 시작해요. 먼저 비누 거품을 내 손바닥과 손등을 문질러주세요. 깍지를 끼고 비벼주세요. 그 다음 열 손가락 모두 돌려가며 닦아주고, 손바닥에 손톱으로 문지릅니다. 마무리로 흐르는 물에 잘 헹궈주고,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며 맛있게 만들어 보아요. 모든 메뉴의 재료 기준은 만 3-5세 어린이의 5인분 기준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치즈 잔멸치 주먹밥입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싱겁게 먹기 위해 간장과 소금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해 주세요. 먼저 잔멸치는 물에 담고 염분을 빼고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프라이팬에 잔멸치를 볶아주세요. 양파, 파프리카, 치즈는 0.5cm 크기로 썰어줍니다. 콩기름을 두른 팬에 파프리카와 양파를 볶아주세요. 그릇에 밥, 볶은 잔멸치, 양파, 파프리카를 넣고 소금, 참깨, 간장, 참기름을 넣어요. 마지막으로 치즈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면 칼슘이 풍부한 치즈 잔멸치 주먹밥 완성! 두 번째 메뉴는 소고기 깻잎 볶음입니다.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소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설탕,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후추, 참깨를 넣어요. 고기의 간이 되도록 잘 섞어주세요. 양파와 당근은 채 썰어주고, 깻잎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양념된 소고기를 볶아주세요. 양파와 당근도 넣어요.
마지막으로 깻잎을 넣고 볶으면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 깻잎볶음 완성. 깻잎 대신 집에 있는 다른 채소를 넣어도 좋아요. 세 번째는 시금치 달걀말이입니다.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쳐줍니다. 데친 시금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잘게 다져주세요. 그릇에 달걀, 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시금치와 양파도 넣어줍니다. 콩기름을 두른 팬에 달걀물을 부어주세요. 예쁘게 말아가며 익혀줍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시금치 달걀말이가 완성됐어요. 네 번째는 닭살 배추 간장볶음입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참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양파, 당근은 채 썰어주세요.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닭고기를 볶아줍니다.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배추를 넣어주세요. 당근과 양파도 넣고 닭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익혀줍니다. 리보플라빈이 풍부한 닭살 배추 간장 볶음 완성. 배추 대신 다른 채소를 넣어 만들어도 좋아요. 따라해 보셨나요? 완성한 요리를 우리 아이와 함께 맛있게 먹어요.